사실 이거 이완구도 예.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보궐선거 나온다면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다 선거 때문에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그때는 저기 부여 나왔을 때인데 부여 청약 그죠? 그때도 뭐 내가 참그 양반 공천해야 한다고 내가 소병수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나도 많이 거들고 이 양반은 참 앞으로 큰일 하실 그러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때는 내가 얼마나 도우셨어요, 만약에?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가서 내가 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무슨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 이게 이제 해석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개혁 그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정 대상이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당해야 될 사람이 거기가 사정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이 사실 1호입니다. 1호인 사람이 가서 엉뚱한 사람 송환정이가 사는 거고 이완구가 사는 거고 저쭉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문회 자리 오고 송환정이 자리 오고 조사한 거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뻔히 보면 아는 거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양반은. 자기 욕심이 또 너무 남들을 이용을 나쁘게 많이 해요. 너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만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